제게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언니는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1950년 6월 27일에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피난 가기에 바빴지만 언니가 막 죽은 우리 집에서는 그리 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저는 17, 막내 동생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어두워지면서 포탄이 날라와 사방에서 폭발했고 몰려오는 인민군 총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소리도 못 내고 캄캄한 방에서 떨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포는 계속해서 날라와 땅을 흔들었고 인민군의 따발총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이 함락됐지요. 하지만 바로 그 기막힌 날 차로 불과 두 시간인 강원도 춘천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진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고신부님이라는 젊은 애란 선교사가 북한군에 의해 길가에서 사살된 것입니다. 고신부님은 1933년에 한국에 진출한 골롬반회라는 외방 선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고향인 에란에서는 신부님의 부모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이 이처럼 참혹하게 꺾인 젊은 선교사의 생명을 애석해 하며 그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변을 당하기에 앞서 미군 중령 한 사람과 다른 친구들이 골롬반 신부님들에게 피신을 권했답니다. 하지만 고신부님과 동료 사제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때는 바로 여기라 하며 떠나기를 거부했답니다. 위기에 처한 교우들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에 쓰였지요. 신부님들의 이 같은 결심은 결국 그분들을 사경으로 몰아넣고야 맙니다.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때 우리와 같이 해주신 그 신부님들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성경에서 어젠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듯 이 신부님들도 우리들을 위해 그리 하셨으니까요. 강원도 삼척과 묵호에서도 두 콜롬반 신부님을 북한군이 끌고 나가 3일간의 문초와 고문 후에 결국 처형했습니다. 삼척본당의 진신부님과 묵호본당의 나신부님은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시신은 쓰러진 자리에 방치한 채 묻지도 않았답니다. 한편 또다시 춘천에서 조신부님과 애란에서 갓다으신 손신부님 그리고 구몬 시니어를 북한군들이 체포했습니다. 이리하여 이분들은 그 추운 엄동설 안에 걸어서 북한 수용소로 끌려가셨습니다. 결국 손신부님은 얼마 안가 영양실조로 12월에 돌아가시면서 감방 친구들에게 난 천당으로 크리스마스 만찬을 먹으러 가네 라고 하셨답니다. 조신부님과 구몬 시니어는 3년간의 북한 옥살이 후에 마침내 석방되어 추방되셨는데 그 긴 3년이란 세월 동안 골롬반 동료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셨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도 세 분의 골롬반 신부님이 연행되셨습니다. 시카고 출신인 안몬 시니얼과 에란 출신인
오신부님과 고신부님은 대전에서 있었던 학살시에 희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세 분의 시신은 끝내 찾지를 못했습니다. 장례식을 통한 연결의 기회조차 없었으니 이 세 신부님들의 유가족들의 슬픔은 종래 끝을 못 맺은 것입니다. 참 기막힌 이야기죠. 영국 시인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시인의 국화라는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생각납니다. 신음 없이 시작되고 신음 없이 끝날 순간 우리는 남의 고통 중에 태어나 자기 아픔 중에 사라지네. 고 안토니오 신부님은 제가 75년도에 거기 보좌 신부로 갔을 때 고 안토니오 신부님이 소양로 선당의 초대 신부님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포돼 가지고 그래서 그 강변에 가셔서 다른 이제 그 전교 신부 아마 복사라고 하는 그 평신도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총을 이제 맞게 됐는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넌 다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총을 쐈을 때 자기가 먼저 죽은 처럼 하면서 그 사람을 옆에 사람을 이렇게 대신 쓰러지게 하면서 자기도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총을 맞지 않고 결국은 살아났다고. 그래서 나중에 고 안토니오 신부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은 신부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 그때 죽는 순간에는 다 자기 생명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데 이 신부님은 자기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그러고 거기 그 정교회장을 그렇게 살게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충청교구의 아주 유일한 성직자 묘지입니다. 여기 6.25 때 저 진야고보 신부님 저 다 프란치 저 골럼반의 소속인데요. 그 신부님들 네 분 성 프란치스코 라 파트리시오 고 안토니오 진야고보 이 네 신부님들은 6.25 때 순교하셨습니다. 그 신부님들 묘는 그대로 여기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in Gwangju for a while before they were taken with the other prisoners on a march up the country intended to go to North Korea. What happened then of course at that time was that the American army and the United Nations started to shoot at them and bomb them and in other places as well. But what they did was they killed all the prisoners in Taecheon, just halfway up the country, and that's the last place that Monsignor Patrick Brennan and Father Tom Cusick and Father John O'Brien were seen the 24th of September 1950. Their bodies were never found. An outstanding man of holiness, and the priest in Chicago from where he came acknowledged that. He joined the Columbans late in life as an ordained priest and was assigned to China and Asia, and then he came to Korea. And when the first acting ordinary of the diocese, Old McPoland retired, Père Brennan became the bishop or the acting bishop of the vicariate, and he was only maybe 2 years
in that role when he was arrested with the other two priests.그렇게 구주교님한테 결혼 혼배도 받았고요. 그러면 구주교님 전쟁 난 다음에 구주교님이 피난 안 가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피난을 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돌아오셔서 이북에 이제 붙들려 가셨고 우리는 교우들이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돌아오셔서 우리 강당에서 환영을 했어요. 그때 그 감격이 아주 지금도 그 따뜻 배짱 마르셔가지고 너무 불쌍했어요, 부지님이. 저희 거름반 역사를 본다면도 우리가 6.25 때 선배들이 인급분 선교를 당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이라고도 저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급분은 미리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본당에서 남아 계신다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그 신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신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본당을 지키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사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볼 때는 사실은 큰 용기와 영감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양심대로 신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런 성실함을 보고 오늘날 물론 가끔 한 번씩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한다면 저도 영감과 용기를 받고 다른 그런 많은 신부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한테 그분들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지금 오늘날 주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대전에 외국 신부님이 계신 건 직접 보셨나요? 얘기를 들으셨나요? 어디요? 그 대전에 대전 교도소에 외국 신부님들이 계시다가 죽었다고 외국 신부님들은 한 분이 아니고요. 예. 네, 여러분들인데 그거는 좀 오래 누리가 나오서 그런 저 그런데 메가더가 상륙작전 나가서 한포사 그거 하나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도망갔으니까 오래됐고요. 춘천에서 외국 신부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은 것은 5월 26일 날이에요. 26일 날 어두운 걸 틈타간 속에는 빠져나왔으니까요. 네. 그때 들은 얘기 자세히 해주실래요? 어떻게 네? 어떻게 총을 맞으셨대요? 네? 어떻게 총을 맞으셨대요? 미사하다가 아니면 어떻게 총을 맞았는지 모르죠. 네. 네. 알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뭐 누구 때문에 그냥 나가다니거나 그런 일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총 맞았다는 얘기만 들으신 네. 거죠? 총살당했다는 얘기 듣고서 이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빠져나왔죠. 사신님과 또 요한신님 세 분을 그 현대의 증거자, 순교자로 시복해 주기를 청원하는 대상 명단에 넣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광주대교구에서는 이 세 분이 시복되고 또 이분들의 그 목자로서의 모범을 널리 알려서 후배 신부들이 이 그 좋은 모범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목포 산정동 성당이 있던 그 자리에 좀 대성당을 신축하려고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곤론방송교회 신부님들이 광주 대교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아주 큰 공적을 쌓은 것 중에 하나가 레지오 마리에를 도입해서 한국 교회 평신도 사도직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레지오 단원들은 목포 산정동 성당을 레지오의 성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산정동 성당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은 레지오 기념관도 더 정말 좋게 이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 80주년 축제를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업적을 쌓으시고 또 우리 한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예방선교회 신부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80주년을 맞이한 예방선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분님이 춘천으로 가셔가지고 그 청림동 성당 떠지셨잖아. 그러니까 오신 분님도 그 당신 그 예아드님으로서 오셔가지고 당신 나라의 그 공장하던 큰 거를 갖다 팔아다가 이 강원도에 그렇게 성당을 많이 지셨어. 거진에 또 하나 지셨고. 그 이제 같이 오신 분이 원신 분님, 오신 분님, 조신 분님, 공신 분님, 그 당시 이제 구주교님 저 그분들인데, 그 양반은 그 해방 전에 오셔가지고 일본 정치 때 그 고생하시고 그 풍수원 거기 계시면서 그 원신부님이 그때 그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속초 동명동 가셔서 그 성당 지면서 그때 그냥 그 미군 부대에서 다 얻어다가 그 부대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성당을 지셨대요. 우리 선배 신부님들, 골롬반 신부님들의 여정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큰 영감을 주고 있고, 우리 선교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모델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그분들의 그 뜨거웠던 사랑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 6.25 발발하고 난 후에 끝까지 우리 본당 지키시면서 본당 신자들과 함께 그 양들과 함께 끝까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던 그분들의 정신은 아마 세기가 또 지나고 또 지나도 그분들의 그 정신은 영원히 이어질 거고 기억할 일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